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민주TV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여러분 지금 가뭄의 단비라 할까요? 주식에 재료가 없는데 드디어 폴란드 방산 수출 대박 이게 나가지고요. 우리를 좀 그나마 즐겁게 해줬는데 오늘은 그 내용이 뭔지 왜 우리 방산인지 폴란드 수출 내용이 뭔지 중요한 거는 가장 큰 수혜지가 뭔지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시면요. 그래서 여러분 제 카페 아시죠? 내부에 남다른 주식 투자의 기회를 하시면요. 제 카페 다 나오니까 참고 한번 해보시고 업종 테마 분석 들어가니까 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폴란드 수출 대박! 우선 제가 설명을 드리면 왜 폴란드인가? 왜 K방산인가 하는 건데 우리 대체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무기는 뭐 무기는 미국이 최고가 아니야? 뭐 우리는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무기는 떨어지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지금 1990년 전후에서 구소련이 붕괴하면서 그야말로 이제 군축 시대가 평화의 시대가 오면 군축 시대가 오면서 특히 독일 옛날의 서독이죠. 통일이 되면서 옛날의 서독에 탱크도 많고 국사포도 많고 했는데요.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래서 30여 년간 전부 군축을 하고 무기의 R&D를 안 해서 지금 뭐 쉽게 말씀드리면 독일의 레오파르트 같은 거는요 한 달에 두 대만 됩니다. 두 대. 생산 능력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한국만 유일하게 70여 년째 휴전 상태에서 우리만 긴장이 고조돼서 생산 능력. 그래서 결국은 대량 생산을 해야 가격이 싸지 않습니까? 그래, 대량 생산을 하면서 결국 가격 대비 높은 성능을 가진 무기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뿐이다. 뭐, 미국도 있겠습니다만, 가격을 친다면요, 한국뿐이다 하는 거고, 왜 폴란드냐 한다면요, 폴란드 같은 경우는 옆에 이웃나라, 벨라루스가 지금 늘 뭐, 폴란드가 여기, 저기, 폴란드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벨라루스가 여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우크라이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벨라루스가 지금 9월에 국민투표를 하는데 러시아 연방에 편입되는지 여부를 묻는 벨라루스의 독재자가 참 우리나라 지금 이완용 같은 놈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부결됐는데도 또 국민투표를 붙이는데 만약에 벨라루스가 러시아에 편입이 돼버린다면 이제 폴란드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는 상황이 되는 상황이고 시급하죠. 그런데 또 폴란드는 이미 우크라이나에다가 가지고 있는 소련제 탱크를 280대를 이미 줘버렸잖아요. 그래서 폴란드가 지금 갑자기 탱크도 없는 상태가 돼요. 사실은 이렇게 주면 이제 독일이 폴란드의 탱크를 주기로 했는데 독일이 레오파르트 1을 주겠다. 그래서 폴란드는 야 레오파르트 1 그거 수십 년 전에 그거 약은 스치면 막뭐 스치면 터지는 건데 레오파르트 2를 줘야지. 독일이 야 그건 우리도 없어 뭐 우리가 자선 사업 아니야 이래가지고 폴란드가 약속을 안 지킨다고 아주 독일이 싫어하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지금 우리나라 밖에다 이렇게 하고요. 이번에 자 7월 20일 폴란드 시간으로 7월 27일이니까 우리나라 지금 7월 27일 오후가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 시간으로 영향을 주는 거는 7월 28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목요일 날 우리 시간에 영향을 주는데 이번에 MOU인데 실제로는 계약 체결에 해당한다 하는 게 지금 정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K2 전차 1000대 원래 한 600에서 한 700대인데 늘었습니다. 1000대 한 17조 된다 합니다. 현대 로템에서 만들죠. K9 자주포, 요건 한670 몇 대, 요건 한화 에어로 시스템, 사실 한화 디펜스인데요. 디펜스는 비상장사입니다. 여러분 한화 디펜스 주가 치면 안 나옵니다. 한화 에어로 시스템이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FA-50 경공격기, 요것도 48대. 네, 그래서 지금 자주포와 FA-50 경공격기는 확정이 됐다. 그다음 K2 전차는 마지막 실무 협상을 하고 있다. 아무래도 요거는 좀 얘기할 게 많겠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K2 전차, 여러분 아시겠지만, 네, K2 전차, 네, 한화, 네, 저 현대 로템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현대 로템이 그 외에는
뭐 전동차, 지하철 전동차 이런 거 만드는데요. 사실 아무것도 경쟁력이 없어요. 세계적 경쟁력이 없는데 힘든데 이번에 여기서 방산 부분에서 네, 대박이 터졌네요. 요게 K2 전차군요. 아따 잘생겼네요. 자, 이렇게 생긴 게 K2 전차군요.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180여대는 한국군 버전, 이게 뭐냐면요.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한국군 버전의 능동 방어시 장치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군의 탱크는 제벌린 이런 거를 하면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 터져야 됩니다. 빨리 우리도 능동 방어 장치 비싸니까 그런데요. 그래서 우선 능동 방어 장치는 한국군 버전이라도 일단 급하다. 벨라루스 때문에 급하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공급해달라는 거고, 두 번째는 400, 요게 이번에 추가된 겁니다. 추가된 부분인데, 이 400여대는 당초는 폴란드에서 현지 생산을 하자, 요렇게 했는데, 이것도 급하다. 그래서 성능 개량, 주로 능동 방어 장치가 포함된 건데, 이거를 400여대를 공급해달라.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300여대는 폴란드에서 기술 이전해서 폴란드에 생산하자. 자, 이게 뭐냐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볼때 K2PL이라는 게 있습니다. K2PL이라는 건 이게 폴란드란 얘기거든요. 이미 예전부터 얘기가 하고 있는데 그건 무슨 차입니까? 한다면요. 지금 여기 차는 여기를 보면 한번 볼까요? 바퀴가 여기 우리는 지금 6개잖아요. 6개인데 폴란드 K2PL은 7개입니다. 한개더 있어요. 그래서 좀더 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실 때 K2NO라고 또 있습니다. K2NO 이건 뭐냐면 노르웨이 버전입니다. 노르웨이하고도 이미 얘기를 하고 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K2 전차가 지금 폴란드만 아니라 노르웨이도 하고 지금 여러 군데 하고 있군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총한천대 가까운 공급을 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탱크가 한 1500대 있나요? 굉장히 큰 부분이죠. 그래서 폴란드는 앞으로 우리나라 걸한 1000대 정도 하고 미국 그때 A1, M1이라고요. A1, M2 이것도 좀 최신 버전입니다. 이거 한 100여 대. A1, M1이라 이건 좀 구식 버전인데 이거 한 180여 대에서 총한 1280여 대니까 한국 K2 전차 중심으로 꿈인데 만약에 수출이 이제 되면 나토 지역, 유럽 지역은 첫 우리 전차 수출이다. 그래서 이걸로 K 현대로 되면 완전히 기사회생. 지금의 주력 부분인 뭐 전동차 이런 거 정말 돈안 되거든요. 그래서 K 현대로 되면 앞으로 이총 이게 17조 규모인데요. 자, 17조에 끝나지 않습니다. 뭐냐면 후속 지원이 계속 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뭡니까? 그 코카콜라 냉장고가 가면 코카콜라 자꾸 가듯이 네. 후속 탄약이라든지 지원품 계속 가야 되죠. 네, 이게 K2 전차군요. 그다음에 자주포, K9 자주포, AS21 장갑차 이것도 지금 갖고 가겠다 하는데요. 사실 우리 K9 자주포는 인기가 있습니다. 이미 유럽의 핀란드, 노르웨이, 뭐 터키 다 이미 공급이 돼 있어요. 뭐 어떤 겁니까? 이렇게 생겼군요. 그래서 특히 중요한 게요 하체 부분이 서스펜션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폴란드는 이미 우리 하체를 수입해 가고 있어요. 하체를 수입해서 여기에 상체를 영국 제포를 얹어가지고 그래서 크랩 자주포라고 하는 걸 지금 우크라이나에 또 보냈지 않습니까? 이게 왜 대단한 우리나라가 대단하냐면요. 이렇게 꽝 쏘고 나면 이게 엄청 흔들리잖아요. 엄청 흔들리는데 하체 서스펜션이 좋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많이 흔들리면 다시 조준해야 돼요. 다시 맞춰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도로를 가다가 어디 쏴 하면 바로 30초 이내에 한발 쏘고 그대로 있으니까 탄착 지점 괜찮아 하면 1분에 6발을 바로 쏴버린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M77 곡사포다 아니면 프랑스의 세자르라고 이번에 보냈다가 차륜형 곡사포 보내 욕 바가지로 얻어먹는데요. 말 그대로 그냥 원래 곡사포가 차에다가 곡사포를 이렇게 달고 다녔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바로 달자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세자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그래서 곡사포가 이렇게 있기는 있는데요. 이 스페이드라고 땅에 박아야 됩니다. 고정시키려고. 그러니까 아스팔트나 뭐 이런 데는 못 하고 맨 땅에 가야 되고요. 박고 시간 걸리죠. 그 다음에 쏘고 흔들리죠. 또 정렬하고 이러니까. 근데 박은 거 빼고 움직이려면 우리가 포를 쏘면
대포병 레이더가 저기도 날라오잖아요. 폭격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그래서 세자르는 또 노출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폭격밖에 이 포병들은 굉장히 쫄죠. 금방 날라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자주포는 팡팡 쏘고 싹 가버리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세자르 전혀 우리랑 비교도 안 된다 하는 거고요. 이번에 AS21 장갑차 이것도 살 거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습니다만 이게 호주의 또 레드백이다 이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장갑차 이건 뭐냐 한다면요. 보병 수송용입니다. 보병 수송용 장갑차. 아, 제가 이 얘기도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 자주포가 이게 한 80억 정도 하거든요. 80억에서 100억 정도인데 여기는 우리나라는요. 탈약 운반용 장갑차까지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포탄을 싣고 바로바로 전달해 주는. 근데 독일의 뭐 PGH 2000 이게 뭐 세계 최강의 자주포, 이거 그냥 탄약 운반차 없이 이거 하나 200억입니다. 그러니까 가성비가 여기서 말해 가성, 우리나라는 자주포뿐만 아니라 여기서 탄약 운반차까지 패키지로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이런 이유가 뭐냐? 프랑스의 세자르가 72문이 있습니다. 프랑스 전체. 우리나라는요, 자주포가 우리나라 2,000문 있습니다. 2,000문. 그러니까 단가 싸움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이 지금 자주포 탄약 운반차 말고 여기는 그건 없나요? 자, 여기 사업 분야를 한번 기동체계 나오겠군요. 이게 보병 전투 장갑차인데, 네, 이렇게 생겼군요. 이 안에 보병들이 한 6명 정도 들어가 있죠. 그뿐만 아니고, 전에는 병력 수송용뿐만 아니라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그래서 이걸 이제 호주식으로 한게 레드백입니다. 레드백. 그래, 이것도 조만간 우리 걸로 될 거다. 이렇게 하는데요. 요것도 이미 폴란드 같은 경우는 자체 보병 수송용 장갑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좋다 이래가지고 사간다 하는데요. 근데 K9 자주포는 말씀드렸지만 이미 이집트 호주에 작년 2021년 12월에 한 8천억, 올 2월에 2조 정도. 이집트가 중동의 무기 강국입니다. 여기 미국의 F-35도 있고요, 미국의 아브람 탱크도 있고요. 중도에 아주 강국입니다. 그래서 크기도 우리나라가 2조 가까이 입니다. 그래서 K9 자주포는, K2 장갑차는 이번에 처음이지만 K9 자주포는 이미 인기가 100점 만점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좋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AS21 장갑차, 이게 레드백인데요. 이거는 폴란드뿐만 아니라 사실 호주에 더큰 딜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최근에 뭐 시험 테스트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건 호주 쪽으로 좀큰 규모가 갈 거다. 그 다음이 마지막 경공격 FA-50인데 여러분들이 좀 착각을 하시는 게 얼마 전에 KF-21 이제 전투기 엊그제 7월 19일 날 시험 비행 했다는데 이거 어느 세월에 수출합니까? 하는데 그거는 KF-21이고요. FA-50은 다릅니다. 그걸 아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FA-50은요, T-50을 기본으로 해서 요거죠. 요 T-50을 기본으로 해서 경공격기 말 그대로 좀. 그런데 이게 쓸모가 많았던 게 필리핀이 이걸 가지고 반군을 제압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어요. 그래서 실전에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뭐 사과 깎는 과도가 있고요, 고기 자르는 칼이 있잖아요. 고기 자르는 칼로 과도를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무기도 꼭 비행기가 첨단일 필요는 없다. 또 첨단일 비행기 쓸 때는 있고 또 다른 데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FA 경공격기고, 이번에 여러분들이 얘기한 KF-21은요, 다른 얘기죠. KF-21 같은 경우는 이번에 여긴 안 나오나요? KF-21은 여기 홈페이지가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안 나오는군요. 분명히 나올 걸로 저 생각했는데 어쨌거나 KF-21은 말 그대로, 네, 이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전투기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했는 KF-21은 그야말로 전투기입니다. 전투기. 경공격기 수준이 아니고. 그래서 요거는 이번에 첫 비행을 엊그제 성공을 했고요. 앞으로 네, 이제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는데 국군에도 지금 수축, 폴란드에 수출한 건 FA-50 경공격기다 하는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제 무슨 전협비행을 첫 시험비행을 했는데 어느 세월에 수출하냐? 그게 아니고요. 당장 수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왜 삽니까? 미국에 F-35 이런 거 사면 되지 않습니까? F-35 무지 2천억씩, 3천억씩 하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한 번 뜨고 나면요. 또 스텔스 도료 새로 발라야 되죠.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600억 정도인데요. 너무 유지관리비다. 저렴한. 그래서 가성비 아닙니까? 그래서 충분히 쓸모도 있고 공격하면 충분히 마하속도에 굉장히 여기도 공격을 상당히 뭐 3톤 이상 제가 알기로는 무기를 탑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 8월에 또 하나가 말레이시아 공군도요. 마찬가지로 8월에 차세대 경전투기 사업에서 말레이시아가 뭐 지금 필리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군을 없애고 이런데 무슨 F-35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8월 말에 F-35 우리 FA-50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군요. 와, 우리나라가 정말 그래서 주식시장이 새로운 또 기폭제가 되고 있다. 안 그래도 주식시장이 지금 참 힘이 없는데 그럼 최대 유망주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 방산주들이 상장사가 요 정도 있습니다. 한화시스템은요. 이 회사는 레이더에 강합니다. 레이더. 그래서 우리가 에이사 레이더라고 하는데요. 이 우리나라 레이더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에이사 레이더가 지금 원래 FA-50에 이스라엘제 기계식 레이더였는데요. 이번에 말레이시아에 제안한 것은 에이사 레이더, 우리 하나 시스템에서. 그래서 하나 시스템의 레이더가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도 에어돔, 이스라엘의 에어돔보다 훨씬 뛰어난 방공체계가 조만간 도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시스템, 다만 그렇게 막 눈에 띄네, 레이더가 눈에 띄는 건 아니죠. 그래서 방산계 LIG 넥슨은 100% 방산 기업이고요. 한국항공우주, 하나스페, 현대로템 이런 부분들이 방산 부분 매출이 조단이 이건 다 거의 다 내수입니다. 수출이 지금까지는 거의 없었어요. 지금 K9 자주포 정도에는. 자, 그런데 작년 실적, 내수 위주로 실적을 시가총액을 보면요. LIG 넥슨이 제일 작은 편이고 그 다음에 한화 에어로시스템, 네, 그 다음에 하나 현대로템 좀 비슷한데 자본금 사이즈나 재무구조로 봐서는 LIG 넥스원이 상당히 그럼 LIG 넥스원은 뭐 한심한 회사냐 전혀 뭐 지금 얘기가 안 나와서 그렇죠. 사실은 LIG 넥스원이 지금 제일 사실 뛰어난 회사입니다. 뭐냐면 이건 정말 첨단 무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현궁이라고 해요. 이게 제블린이죠. 요게 대전차 미사일인데요. 사실 우리 현궁이 제블린보다 훨씬 뛰어나다 하는 게 가격도 싸고요. 제블린부터 가격도 반 이하 가격이 있다. 더 굉장히 싸다 하는 점이고요. 그 외에 천궁2 이게 아랍에미리트에 지난번에 4조 3천억 이게 지대공 미사일 시대입니다. 천궁2 이걸 지난번에 4조 3천억에 LIG 넥스원 하나 시스템 뭐 하나 디펜스 이런 데서 이제 그래서 하나 시스템은 레이더 하나 디펜스는 네, 이건 발사대 그 다음에 유도 체계 뭐 이런 건 나머지는 다 LIG 넥스원을 했기 때문에 이거 지난번에 아랍에미리트에 수출을 했죠. 이건 이런 첨단 지대공 미사일은 전부 선진국이 그동안 지고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미 진입해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궁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궁 이런 것도 네, 지대공 이거는 이제 그 뭡니까 하늘로 하늘에 적군 비행기 같은 거 오면 이렇게 쏘는 그래서 이런 것도 LIG 넥스원도 사실은 소리 없이 이미 수출 계획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이렇군요. 그래서 이제 매력도로 치면요. 제가 본 4가지 저평가는 LIG 넥스원하고 좀 하나 에어로시스템 이걸 1군으로 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아까 말씀 K9 자재포는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요. 이번에 레드백 보병 전투용 장갑차 폴란드뿐만 아니라 호주에 지금 아주 크게 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걸 1군으로 보고 싶고 현대로템 1.5군 정도 왜 현대로템은 네, 좀 재무구조도 좀 거시기하고요. 자본금 규모도 좀 거시기한데 자본금이 5천억대 되지 않 재무구조도 참 별볼 일이 없어서 그렇지만 이번에 K2전자 때문에
이제 본격화 수혜 최대 수혜주다 하는 입장이라서 현대로 좀 한국 항공 우주가 제일 좀 빠집니다. 시가총액도 좀 크고 자본금도 그렇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국 항공 우주는 2군 정도. 하나 시스템은 좀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레이더 중심이라서.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최우선 종목으로 LIG Next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근데 지금의 폴란드를 의식한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더 유리하겠죠. 그다음이 현대로템 이렇게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7월 27일 날 현지 시간으로 하니까요. 우리 시간으로 7월 28일 목요일 정도 영향을 주는, 물론 이제 사전에 주가에 반영이 되고 나면 뭐 오히려 조정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전의 시대가 이게 일시적 재료에 끝날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재무장 시대로 진입을 했고, 제가 말씀드린 짧은 시간에 대량 생산을 이렇게 싸게, 첨단의 무기를 싸게 짧은 시간에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뿐이다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요. 그래서 이제는 좀 중기적으로 이들 종목을 보셔도 좋겠다, 함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 외에 저 종목 리포트 들어가 보시면 제가 앞에 이런 그 기업들에 대해서 이미 뭐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리포트들 다, 제가 개별 종목 리포트들 다 써놨으니까요. 이거 보시는 것도 큰 도움 되시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